前一届空子读아그래요독일에서뭐쪼쪼댄스하는거봤어요저아네어떻게봐요무한도전나와가지고유튜브도봤어요네그게네원조셨다고그때해명하시는 방송봤습니다 이제는뭐제가그런과거씻고개그맨싶은아니요아니요안씻죠저의뿔인데안씻죠그거는약간뿔인데저의그래서요어떻게표현을하냐정말제가좋은단어를만들었어요네클래식이주는감동과네제가주는웃음을함께해드리겠습니다네이표현을저는항상써요유쾌한오케스트라네함께했어요네근데왜마에를붙이세요네마에현마에왜요이상한가요아니그게아니라그게약간그옛날에강마에선생님따라하신건가막아니요그게아니고제가지금이자리에서이런말씀드리긴그런건데제가뭐지휘도하잖아요아이지휘자시죠 、네、 지휘자로저는물여쭤아근데이거방송시작한거예요방송시작한거예요아까시작한거예요아 네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바이올리니스트박지입니다예저아유반가워요네오늘오늘제가、네、너무너무사실유튜브에요새신드롬을일으키고계시죠우리현마이선생님을모셨습니다제가아까쯤에마이스트로김현철선생님이라고해야되는지여쭤봤더니 、네、 어아니라고현마이선생님이라고그제가이제클래식일을하는데사실이제저의핸디캡이에요제가아전공자아닌건알죠아그래도전공자만큼정확한귀를갖고계시다고 아, 아까들었습니다예그래서제가전공자가아니지만40년동안듣고이제외워서네제가이제하다보니까는아외워져있는소리에대해서는정확하죠누구못지않게자신이있고근데、네、 그러니까이제실질적으로말해서저는안외워져있는곡은주의안합니다정확히말하면못해요그러다보니까이제뭐주의하는공연도좀이렇게생각보다많이다니고이러다보니까、네、 하전공자선생님들과같이작업을하는데、네、 나는전공자가아니면서주의를하니까、네、 그분들한테나도사람인지솔직히뭐주의자라고해주면고맙죠너무나감사한데、네、 아그건좀예의가아닌것같아요내가솔직히그래서나를호칭해줄단어가참애매하잖아요、네、 그럴때이제호칭으로현마이님현마이님은편하잖아그죠현마이님、네、 혹은단장님오케스트라단장이기도하니까제가、네、 저그래서이제거기에호칭이불려졌고그방송에서、네、 지금이제이런자랑할게요미운우리새끼라는프로그램혹시보셨어요 SBS 아당연히알죠거기에제가하는공연을한번와서촬영해간적이있어요、네、 거기에방송국사람들이저를현마에라고、네、 해주셔가지고그냥현마에거기서따다쓴거예요이제거기서따다쓴거니까는이게남의거가아니니까、네、 그래서이제된거니까그냥이렇게편하게현마에라고하시면더편하잖아요또이제제가왜냐면은、네、 세계적인바이올리니스트께서저한테뭐지자이래주면은고맙지만다른분들이보면뭐라고할수있으니까그냥저한테현마에라고하시면편하시면제가그렇게불러드릴게요지자선생님지자선생님하지마지자선생님지자선생님유튜브아니고커피숍에서는그렇게해주셔도되는데이렇게이제많은분들이보시니까그냥현마에이렇게좀해주시면예뭐쉽잖아요그죠예그렇게되는거죠편하게예저는자꾸、네、 제우리현마이선생님께서、네、 전공자가아니라는말씀을、네、 계속하실필요는없을것같아요사실저작권료를제일많이받는작곡가탑10중에、네、 음악전공자가몇명이나된다고생각하세요좋은얘기야그거좀、네、 해줘요전공자가왜냐면방시혁선생님도사실은、네、 서울대학교、네、 미학네、출신이시고대부분의사람들한테정말직관적으로영향력을많이선사하고있는실용음악쪽이런부분은오히려전공자가아닌사람이훨씬많아요아근데요、네、 이게또이제물론대중음악도훌륭하지만、네、 또이제클래식은또이제또이렇게아직까지또이렇게이해를해주시는분들도있지만덜、네、 이해해주시는분들있어요그거는인정하시죠네덜인정해주시는분들이이렇게말을했을때는또이제저도할말이없으니까이제저는뭐클래식할때는제가뭐신인이되는것이맞다라고생각을해요하지만개그라든지대중문화라든지방송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얘기한다그러면저도제의견강하게내지만클래식은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전공자잖아요. 그렇죠. 전공자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뼈빠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고 삶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음악을 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예요. 하고 저한테. 유쾌함을 사람들한테 주는 실제로 먹히는 음악을 제 채널도 현마의 유쾌한 클래식. 네. 제 채널은 박지혜 TV예요. 그러니까, 예. 아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무엇일까 우리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팔리는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잘 팔리는 공연만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게 전공자다 아니다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우리 박지혜 선생은 이 자리에 있을 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얼마나 힘드실까 직접 만나뵈면 네. 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위로됐어요. 했어요 왜냐면 네. 오케스트라 이끄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공자라고 해도 아유 고마워요 아유 고마워요 근데 거기다가 유쾌함을 또 붙이셨어요 그게 그쵸? 얼마나 짐이 되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한테 웃음을 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예.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본분이 희극인이니까 또 거기를 완전 떠나면 또 본분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죠. 기대하는 이미지에 미치지 못할 거고 아 지금 저를 이렇게 받아야 꿰뚫어 보셨어요? 아 그런 점이 사실은 예. 너무 저한테 와닿아서 비오듯이 땀을 흘리면서 무대 위에서 사람들한테 웃음도 주고 열정도 주고 또 그러면서 클래식의 진지함도 전해주실 때 그 모습이 저한테는 오히려 웃고 있지만 좀 한편으로 울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 글 댓글 보면은 그댄 지금 표현을 써요 웃긴데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지금 그게 하니까 아 제가 좀 짠이잖아요 갑자기 아 정말 아니 선생님도 왜 말이야 눈시울을 글렁글렁 하세요 아니 그만큼 클래식이 좋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웃겼고 아이들이 까르르 웃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예. 아우, 빌발디라는 인물을 준비한 거예요 비발디가 얼마나 그런 그 희극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안에 누구한테 터놓을 수 없었던 아픔을 평생 달고 살았거든요 일단은 와닿는다 예, 두 가지 핸디캡이 있었어요 예. 하나는 빨간 머리였어요 그렇죠 빨간 머리 예. 근데 염색 안 했는데도 뻘개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런 머리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악마 같은 느낌이 네,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약간은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지지 콘서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그녀가 베토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6월 15일 화요일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